자, 트랜지스터 핀맵 찾는 법. 이걸 디지털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다기능 테스터라든가 아니면 이 지금 그 뭡니까? 테스터기도요. 그 트랜지스터 핀맵을 찾는 그이 포트가 있는 좀 약간 각이 있는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좀 문제가 틀리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 테스터기에 이 핀맵을 체크할 수 있는 이렇게 이 구멍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뭐 굳이 뭐 TR로 어떤 핀맵을 찰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초보자용 공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찾냐면요. 자 MPN형 TR을 가정해 봅시다. 머릿속에 요 심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MPNTR은, 그죠? 양쪽에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두고, 가운데다가 P형 반도체를 얇은 막을 하나 넣어가지고 접합을 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베이스가 항상 공통이겠죠? 그죠? 여기다 임의봉을 대고, 그죠? 임의의 어떤 뭐, 검정봉을 대던, 뭐, 플러스봉을 대던, 대고 양쪽을 측정했을 때 도통이 된다. 그럼 얘가 공통단자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적색 단자를 냈다, 그죠? 적색 단자를 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MPN형을 베이스가 우리가 플러스기라 했죠? 아, MPNTR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컬렉터하고 이미터 베이스는 찾았어요, 그죠? 공통 단자니까. 그럼 컬렉터 이미터는 어떻게 찾냐?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즉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베이스 컬렉터 요 전압, 베이스 컬렉터 전압보다 항상 0.001V가 큽니다. 그죠?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요령을 가르쳐드리면 TR은 제가 여태 경험해 보니까 이 TR 정면에서 이 마킹의 정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입니다. BC로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거뭐 생각 안 하고 그냥 BC 해갖고 측정을 해봅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구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C5707TR 있지 않습니까? 이 TR. 요거는 이제 옛날에, 립스보드 쪽에, 보통 다른 외국 회사의 모니터에 많이 썼어요. FET를 스위칭 하는 게 아니라 C5707 두개 가지고 스위칭을 해서, 그죠?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서, 인버터 교류 고집화 트랜스에 걸어주면, 이제 그 용도로 썼어요. 근데 이게 잘 나갔죠, 이게. 그죠? 요게 그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5707이라는 요거는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도 아 진짜 그런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 단자를 하나 찾으면은 그죠? 양쪽이 도통이 다 된다면 그죠? 그 대고 있는 이게 적색이라면 뭡니까? MPNTR. 흑색이라면 뭡니까? 흑색이라면 그죠? PNPTR 구조가 돼 있죠? 구조.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적 흑색이다. 아, PNPTR이네. 나머지 컬렉터 이미터는 어떻게 찾습니까?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베이스 컬렉터보다 얘가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이 0.001V가 크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 PNPTR도 마찬가지겠죠. PNTR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미터 방향이지. 이 안쪽으로 화살표가 돼 있다 그랬죠. 자, 출력부 베이스에서 음의 신호를 보내주면은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입력부가 열리면서 에미터에서 컬렉터 전류가 흐르더라. 심볼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오드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베이스가 공통이죠. 자, 양쪽에 P형 반도체를 두 개를 두고 그죠? P형 반도체 두 개를 두고 가운데다가 그죠? N형 반도체를 얇은 막을 같이 이렇게 해서 접합을 해놨더라. 그럼 결론은 뭡니까? 다이오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의 봉을 대고, 그죠? 양쪽이 도통되면은, 그죠? 이게 공통단 베이스예요. 그죠? 그러면 적색 리드봉을 댔을 때는 여기다가 MPNTR 뭡니까? 베이스의 양의 신호니까 걔는 적색 신호가 적색 리드봉 된 데다가 다 통했다 그러면 걔는 이제 MPNTR이고, 그죠? PNPTR은 여기 흑색봉을 댔어요, 흑색봉을. 다 도통이 됐다, 양쪽이. 그죠? 다 도통이 됐어. 얘는 뭡니까? 흑색이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PNPTR이다. 그럼 컬렉터 에미터는 어떻게 찾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베이스 에미터 간 전압은 그죠? 베이스 컬레 베이스 이미터 간 전압은 저기 뭡니까? 베이스 컬렉터 간 전압보다 그죠? 0.001V가 크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0.001V가 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찾을 수가 있겠죠. 아니 나 이거 귀찮아. 안 해. 그러면 뭐 다기능 테스터라든가 디지털 테스터기에 여기 그 TR 핀맵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터기를 구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이론을 알라 그러면 아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아서 공부 차원에서는 해보는 게 좀 좋겠죠. 자, 또 이제 레귤레타입니다. 레귤레타. 자, 레귤레타는 뭡니까? 전압 안정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레귤레타. 레귤레타는 뭐냐면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에 준 전압을 모든 소자가 뭐 예를 들어 데스크탑을 가정합시다. 데스크탑은 어떤 전압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보통 우리 소자에 쓰는 게 그죠? 보통 파워 서플라이 ATX 파워에서는 3.3V, 5V, 12V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각 소 이를 만든 이 소자들이 5V, 12V, 3.3V 다 쓰게끔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이 회로를 설계한 사람을 보니까 아 얘는 2.5V가 공급돼야 이 소자가 동작을 해. 2.5V 이상은 이게 타버리네. 이 설계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파워에서는 3.3V, 5V, 12V가 나오다 보니까 데스크탑 메인보드에서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스 브리지자 3.3V라든가 아니면 2.5V 써야 되는데 그죠? 그걸 막바로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3V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AC 220V로 전원을 꽂으면 뭐가 나온다 했죠? 스탠바이 5V하고 파워온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파워온 전압 뭐냐면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해서 대기 전압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딱. 그죠? 그러면 5V를 받아서 부팅 회로가 동작되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소자들의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사우스 브리지는 3.3V를 공급을 해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 레귤레타를 통해서 5V를 입력받아서 출력을 3.3V를 뽑아서 사우스 브리지에 공급을 해주니까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귤레터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압을 승압보다는 다운시키는 개념이죠. 그죠? 소자가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VC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입력을 받아서 안에 내부의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출력에다가 그 소자가 원하는 공급만큼을 준다. 그래서 레귤레이터도 3.3V용이 있고 1.7V용이 있고 1.8V용이 있고 2.5V용이 많잖아요. 종류가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들은 이 전원관리 소자들은 항상 입력단과 출력단에는 항상 콘덴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콘덴서가 아주 말썽을 많이 부리죠. 왜 그러냐면은 말을 공급해줘도 되겠지만은 나름대로 스위칭 동작을 통해서 노이즈라든가 그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콘덴서를 통해서 필터링 해주면서 여기에 보다 좀 안정적인 전압을 입력에 공급해주고 나오는 출력에서는 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이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콘덴서를 통해서 필터링 해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전압을 최종 부하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항상 입력단과 출력단에는 콘덴서가 붙어있는데 우리 AD보드도 마찬가지죠. 많이 붙어있죠. 그 콘덴서들이 전의 콘덴서는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가 돼버려요. 즉, 220 마이크로다. 그럼 3년 지나면 220 마이크로가 아니라 100 마이크로 중반대로 떠버려져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용량이, 전기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최종 부하가 동작할 때 얘는 밥 한 공기를 줘야 되는데 반 공기를 주다 보니까 아유, 나 몰라. 순간 뇌사가 돼버린다. 잘 되다 갑자기 왜 모니터 꺼져버리죠? 처음에도 잘 됐어요. 5분 정도 있으면 꺼져버리네요. 용량 감퇴가 거의 많죠. 그래서 콘덴서는 아주 우리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무슨 뭐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뭐 TV든 단골 메뉴로 떠오르는 게 이 콘덴서의 이 분량입니다. 그래서 좀 고가 보드는 아까 말한 그 탄탈 콘덴서 아니면은 솔리드 즉 폴리머 콘덴서를 많이 쓰는데 고체형 콘덴서라고 그러죠. 전해질이 고체로 들어있기 때문에 수명이 영구적인 아니지만은 그래서 수명이 전해 콘덴서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특징이 있어요? 전해 콘덴서는 안에 내부 저항이 있어요. 전기 흐름에서 저항은 안 좋은 거죠. 회로에서는 저항 알렛이라는 수동 소재 역할은 크지만은 전기를 축적하고 보내는 중에서 이 안에 있는 내부 저항이 있는 것들은 안 좋죠.
그래서 전해 콘덴서 내부 저항이 있어요. 근데 솔리드 콘덴서, 저 고체형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는 그걸 우리가 보통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우 ESR 콘덴서라고 합니다. 즉 뭐냐? ESR은 직렬 등가 저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부 저항이 없는, 그죠? 전해 콘덴서는 내부 저항이 현저히 없는 그런 저항. 그게 저항이 없다는 얘기는 전류 흐름을 방해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뭡니까? 힘 있는 전기를 공급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리드 콘덴서, 즉 로우 ESR 콘덴서를 많이 쓰고 있다. 고가의 보드들에서는. 자, 요 요인은 좀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고요. 레귤레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리니어 레귤레터와 스위칭 레귤레터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레귤레터는 드롭 아웃풋 레귤레터하고 로우 드롭 아웃풋 레귤레터, LDO라고 얘기합니다. 드롭 아웃풋 레귤레터는 뭐냐면은 어떤 소수점 단위에, 그죠? 뭐 3.3V, 1.7V, 2.5V, 1.8V를 출력할 수 없는, 그죠? 정수 단위만 출력할 수 있는 우리 레귤레터를 드롭 아웃풋 레귤레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7805다 그러면 뭡니까? 12V가 들어가서 아웃풋 쪽으로 5V를 출력하는 방식을 우리가 드랍 아웃풋 레귤레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니어 레귤레터는 뭐가 있냐면 이열 손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V에서 그뭐 입력해서 5V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얼마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만큼 12V에서 5V를 하면 뭡니까? 7V인가요? 맞죠? 7V에다가 얘는 1A의 그 전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출력을 1A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7 곱하기 1하면 7W. 7W 정도의 열 손실이 열로 다 방출돼 버리는 거예요. 얘가 리니어 레귤레터는 우리 회로에서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죠? 나쁩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출력하고 나머지는 열 손실로 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 고가보드는 여기다 히트싱크 방열판이 좀딱 올려져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고가보드죠. 근데 얘 특성은 뭐냐면 5V를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얘보다 그죠? 5V 출력한다면 입력이 3V 이상만 공급되면 얘는 5V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화 전기를 부하 변동에 간격 한 일정한 전류를 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12V가 공급 안 되더라도, 그죠? 출력 플러스 3V, 8V 이상만 입력해주면은, 그죠? 얘가 5V가 나와요. 그게 레귤레터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귤레터를 쓰는 거예요. 전압이 약간 다운되더라도 출력이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 뭐냐? 단점은 열 손실이 많다. 그죠? P는 VI 공식에 의해서, 직류죠? 직류 전력은 뭡니까? P는 직류에서 VI죠. 그죠? 요건 단위를 와트를 쓰죠. 이게 주울열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근데 교리는 틀리죠. P는 뭡니까? 그죠? VI, 그죠?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죠. 코사인 세타. 즉 어떤 220V를 인가하게 되면 L과 C로 해서 위상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회전력이 생겨버리더라. 그런 개념에서 제가 그 TVSMPS 이론에 유튜브 강의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LDO 레귤레터는 뭐냐? 입출력 차이가 적은 소수점 단위를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이 LDO,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터를 씁니다. 그 얘는 예보에 비해서 열 손실이 좀 얘가 좀 적겠죠? 부등으로 표시한다면. 그래서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드랍아웃 레귤레이터보다는 요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써요. 우리 지금 어디서 옵니까? 모니터 AD 보드에도 거의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죠. 2.5V 출력되는 거, 1.8V 출력되는 거, 그냥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걸 많이 씁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우리 AD 보드에 아답터 방식으로 들어가는 그 AD 보드를 보면. 자, 12V가 들어가서, 그죠? 12V가 들어가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그죠?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12V가 들어가서, 안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펄스 발진 회로를 통해서, 2번 단자는 뭡니까? 5V가 나오는 거죠? 이 5V는 뭡니까? 이 맹류성이에요. 직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5V 직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때 이 쓰는 게이 5단자 레귤레터예요. 근데 내 AD 보드는 이런 형식이 없는데요. 소자는 종류가 똑같 역할은 같더라도 모양이 틀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8발짜리 요렇게 SMB 타입은 요런 게 또 역할은 같아요. 다리는. 그래서 다리는 틀리더라도 핀맵은 틀리더라도 역할은 같습니다. 요런 역할이 또 마찬가지. 얘도 저 12볼트 들어가고 2볼트 아웃풋 나오고 3번이 그라운드고 4번이 그죠? 피드백이고 5번이 온오프. 그런 다리는 같다는 얘기죠. 역할은 같아요.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왜 쓰냐면은 얘가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이 전류 용량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전류 크기를. 우리 7805 같은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최대 1A밖에 출력이 안 돼요. 얘는 뭡니까? 3A에서 5A까지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주전원부 AD보드에 아답터로부터 12V를 받아서 그죠?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 전류가 3A에서 5A 이상의 높은 전류를 출력하기 때문에 최종 부하에 공급될 때는 뭡니까? 충분한 용량의 전류를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씁니다. 이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안에서 펄스 발전하기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12V가 들어가면 입력단에 콘덴서를 통해서 그죠? 콘덴서 통해서 이쪽 12V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은 뭡니까? 그죠? 쇼트기가 LC 필터가 나오면서 최종 부하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콘덴서를 거쳐서 LDO 레이터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죠? 출력된 거는 또 출력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최종 부하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요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쓴다. 근데 메인보드에서는 이걸 안 쓰죠. LDO 레귤레이터, 그죠? 로우드라마 와프 레귤레이터 쓰니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LDO 레귤레이터 지금 많이 쓰는 거 뭐 보통 보면 이제 111지 3.3은 3.3V, 5V가 들어가서 3.3V 출력하는 거예요. 요 2번 단자 여기는 같이 같은 단자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레귤레이터는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든 아니면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든 보통 다리 핀맵이 3개예요. 그죠?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 그죠? 인풋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그 메인보드를 보면 스탠바이 전압이 이 3번으로 5V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VC 가서 그라운드가 있으니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안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이 2번 단자로 그죠? 3.3V가 출력이 돼서 이 3.3V를 필요하라는 이 부하 쪽에 그죠? 부하 쪽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핀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LDO 레귤레이터 즉 레귤레이터 쪽은요 이 핀맵이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모델에 따라서 그죠? 뭐 그라운드 아웃풋 인풋이 아니라 여기가 인풋이 될 수 있고 여기가 그라운드가 될 수 있고 아웃풋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항상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LM1117-3.3 하게 되면 그죠? 이 데이터 시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핀맵이 있죠. 핀맵이 이 핀맵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다리가 공통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이오드 쪽도 우리가 부팅 회로에 구성되죠. 부팅 회로 자 우리가 그 CMOS 그죠? 그 우리가 바이오스에 잡은 사용자의 그 설정들이 보면 사우스 브리지 안에 RTC NVRAM에 저장이 되는데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뭐 부트 시퀀스는 뭐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 바이오스 베이직 바이오스를 통해서 화면에 띄워서 설정한 값은 어디로 들어가냐 사우스 브리지의 RTC NVRAM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럴 거예요. 칠 때 화면 나올 때 뭐 셋업을 잡으십시오. F1킬 치십시오. 뭡니까? 그죠? 메인보드에 건전지, 수은전지, CR2032 배터리가 소진이 돼가지고, 그죠? 이 사우스 브리지에 있는, 그죠? RTC NVRAM에, 그죠? NVRAM이라는 이 반도체가 있어요. 요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CMOS라고 얘기합니다. CMOS. 컴프리멘터리 맥탈 오사이 세미콘덴서. 아주 저전력으로 얘가 전화만 공급해주면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RTC NVRAM, 즉 CMOS RAM은 뭡니까?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기를 공급 안 해주면 얘는 날아가 버려요. 기억등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CR2032 배터리가 여기다 공급해주는데 우리가 전원을 꽂았을 때 얘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그죠? 전화 강화를 통해서 여기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220V 전원을 뺐을 때는 배터리, ECR용사의 배터리 공급해주는데, 바로 이
공급해주는 이 방식 자체를 이 발은 뭐가 해주냐 요런 그죠 스위칭 다이오드 해주더라 그죠 이 다이오드가 세 개 다리가 세 개죠 그죠 220도 빼면은 얘를 통해서 요쪽 다리를 통해 얘를 공급해주고 만약에 220V가 인가됐다 그러면 얘는 공급이 안되고 차단되고 얘를 통해서 얘를 공급해주고 이런 용도로 그죠 이 스위칭 다이오드가 쓰이고 있더라 메인보드에서는 그죠 RTC NVRAM의 전원을 레귤레터를 통해서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CMOS CR203의 배터리를 통해서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은 안 쓰고 요 스위칭 레귤레터 스위칭 다이오드를 쓰는 겁니다 그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부팅 에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성되는 중심 소자는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거를 여러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이오드 특성 뭐라 그랬죠 다이오드는 이 띠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표시가 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 저 캐소드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캐소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라고 여기가 전류는 뭡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를 밖에 못해요 정방향밖에 전류를 통하지 않는 것이 다이오드 특성입니다 그죠 거꾸로 역방향을 하면 여기다 플러스를 이렇게 하면 가겠습니까 역방향은 얘가 통하지 못한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이오드는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이오드 소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리드를 뽑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접합 부분에는 어떤 전자도 전공도 존재하지 않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하나 생기더라 그게 뭡니까 절연 영역 또 내지는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가 절연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전압을 약하게 걸어주면 얘가 통과를 못하는 거야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만 이 공핍층을 통과를 하는 절연 영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특성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전위장벽 이 애노드에서 캐소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려면 이 다이오드는 재질을 갖다가 실리콘하고 게리마늄 재질을 써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지금 메인보드 스위칭 다이오드는 이 실리콘 재질을 씁니다 실리콘 재질은 이 전위장벽을 통과하는 것 즉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0.6V를 그죠 0.6V를 가해줘야 통과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0.5V로 하지만 이 전위장벽 이 절연 영역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전자들이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특성으로 보면 자 여기 0V 시점입니다 여기다가 가해줬어요 여기다가 0.1V 안 흘러 0.2V 안 흘러 0.3V 안 흘러 0.5 안 흘러다가 0.6V를 가해주니까 이 전위장벽을 통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 전류가 흘러서 그죠 여기 있는 전압이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흘러서 이 전기가 흐르더라 이게 이제 그 다이오드 특성이에요 0.1V로 가도 가해주는 게 아니냐 이 전위장벽 때문에 0.6V 이상을 가해줘야 우리 많이 쓰는 립스보드에서 브릿지 다이오드가 바로 실리콘 재질이고요 또 메인보드에 쓰는 스위칭 다이오드가 바로 실리콘 재질입니다 근데 게리마늄이라는 재질은 0.3V를 써요 이 턴온 전압이라고 그러죠 전류가 흐르는 시점을 갖다 우리가 턴온 전압이라고 합니다 턴온 TURN 온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턴온 이 전류가 흐르는 시점 이 턴온 전압이 0.3V예요 이 게리마늄 재질은 왜냐면 그죠 이 스위칭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립스보드 2차 쓰게 보면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가 이 게리마늄 재질을 쓰는 겁니다 게리마늄 재질을 그래서 스위칭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스위칭도 빠르니까 거기는 이걸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쓸 때는 이제 이런 다이오드는 0.6V 이상을 가해줘야 흐른다 하는 것은 이제 다이오드 쪽의 이론이고요. 지금 우리 쓰는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가 그죠? 다이오드가 지금 메인보드 쓰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조그맣게 아주
SOT33 타입인데 다리가 세 개나 똑같아. 얘는 다이오드가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방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방향을. 그죠?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 다리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다리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번 다리가 얘를 측면을 봤을 때는, 얘를 측면을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고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예요. 얘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얘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얘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다리가 세 개가 나왔다면 이게 그러니까 이걸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 줄 알아요. 이 다이오드가 이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죠. 이런 모양에서 1번, 2번, 3번 뺐다고 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쓰는 이 스위칭 다이오드, 메인보드에 쓰는 스위칭 다이오드, 또 패널보드에 쓰는 이 다이오드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한쪽 방향은 이렇게. 이 가운데가 공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CMOS, 이 CR2032 배터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레귤레타에서 받은 3.3V를 다운해서 우리가 쓸 것이냐, 그쪽 전원을, 레귤레타 전원을 쓸 거냐, CR2032 배터리를 쓸 거냐, 이 스위칭 다이오드 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이제 회로 쪽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거.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A7T라면, 안 나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SMD 코드북을 찾아보면, 그죠? A 계열 쪽에, 그죠? A7을 찾아오게 되면, 요게 나오죠. 다이오드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넘버가, 뭐 BAW92 뭐 이런 거 친대든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뭐 코일도 뭐 RLC 중에서 L 인덕터 코일 보통 인덕터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어떤 고주파를 어떤 필터링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그죠? 우리 지금 메인보드에 쓰는 건 뭡니까? 이런 건 잘 안 쓰죠. 이렇게 칩 인덕터, 그죠? 칩 코일을 많이 써요. 칩 코일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죠? 뭐 이 인덕터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필터링 해주고 하는 역할을 많이 쓰는데 보통 보면 이제 이 코일은 이 필터링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안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다 세라믹만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건 사실 안 써요. 이런 거는 이제 부팅회로 쪽에 안 쓰고 전원부 쪽에 보면 이제 SM도 페라이 초코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메인보드를 지금 글쎄 접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전원부에 보면요. 전원부에 보면 이 초코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 전원부에 보면요. 초코이 많아요. 자, 12V 전원을 받아서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그죠? 필터링 할 때 여기 큐비 코일이라고 요것도 인덕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이게 고가죠, 이게. 예? 고가. 이 고급 메인보드들은 요 안에 있는 어떤 이 전자파가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걸 쌓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여드린 요런 것들은 좀 저가예요, 이게 저가. 예, 저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표기명이 있어요. 얘도 저항일 듯이 221이라면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배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220에다가 그죠? 여기 이제 221에 잘못됐네요. 여기 이제 10의 1승이니까 220 마이크로 헬리네요. 그죠? 요건 잘못 표시가 됐네요. 요 101이 뭡니까?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곱으니까 이건 100 마이크로 헬리. 보통 이제
헨리라는 단위를 크기 때문에 인덕터의 이제 단위는 보통 마이크로 헨리를 좀 많이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필터 역할을 할 때, 노이즈 필터를 걸쳐줄 때, 고주파 노이즈 필터를 걸쳐줄 때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우리 저기에서는, 뭡니까? 립스보드 주전원부 쪽에서는 에너지 저장용으로도 많이 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4R7이다의 소수점이라고 그랬죠? 4.7 마이크로 헨리고, 680은 10의 0승은 1이니까 68 마이크로 헨리 이렇게 나오겠죠. 자, 치코일입니다. 이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이걸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쓰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이 표기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칩 인덕터는 이 사이즈를 갖고 우리가, 이게 분량이 났을 때는 3216이다 그러면 가로가 3.2mm, 세로가 1.6mm예요.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분량이 났을 때. 근데 이거를 테스터기나, 아니, 다기능 테스터 이 용량 측정이 못해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건 LCL 메탈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트위저라는 걸로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가 스마트 트위저를 갖고 있는데 저가 스마트 트위저는 좀 측정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좀 고가 같은 거는 가격이 20만 원대 이상, 뭐 30만 원대 이상에서 뭐 100만 원대 이상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건이 저가인데 요 스마트 트위저는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밖에 못 재요. 그죠? R, 저항, C, 콘덴사, 다이오드. L을 잴 수가 없어요. 저가는 L 재기가 없어요. L자는 거기 없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지금 그 스마트 트위저 코일 인덕터 값을 재기 위한 걸좀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여 위에 지금 보다시피, 이게 68 마이크로 헨리다. 이게 지금 감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인덕턴스 용량, 그죠? 인덕턴스 값을 재야 되잖아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는 이제 그 인덕턴스 값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하나죠. 자, 요거 읽는 방법은 뭐 비슷해요. 칩 저항하고. 자, 부팅으로 이제 풀어서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 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